지난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들여다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박상혁 의원이 김포 골드라인 증차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내 혼잡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일편성씩 순차적으로 열차가 추가 투입되기 시작한 것과 관련해 박상혁 의원은 증차로 운행 간격이 줄어들며 혼잡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어 김포 시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사통팔달 김포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주영 의원이 산재 노동자의 날 법정 기념일 제정을 추진합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달 24일 산재 노동자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미보험 급여 수급법 3속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 두 건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김주영 의원은 세계 각국은 산재 노동자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며 산업재해를 국가적 재난으로 알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시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일터에서의 부상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선원 의원이 부평 캠프마켓 토지 정화사업 진행 상황과 관련한 반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주민, 언론인 등과 함께 부평 미군기지를 방문해 토지 정화가 마무리되고 있는 A구역을 비롯해 정화가 진행 중인 B구역, 정화 예정인 D구역을 차례로 확인했는데요. 박 의원은 캠프마켓이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로 부평 구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